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책을 만들고 책을 통해 성장해온 출판 강국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2년 7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출판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 중인데요. 또 지난 2015년 완판본의 고장, 전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출판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수영 원장을 모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수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설립된 지 8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전주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일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출판산업 그리고 독서진흥 관련해서 한마디로 책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또 정책을 기획하는 네. 그런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2018년 7월 취임 당시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임명된 첫 원장, 그리고 출판계가 원한 원장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저희가 이제 출범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기관이어서요. 네네. 그동안 몇 원장님들이 제가 3대 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전 원장님들도 이제 훌륭한 분들이셨긴 했지만 이제 출판계라는 게 책과 둘러싼 여러 현장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누적되어 있고 그래서 비교적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뭐를 갖춘 사람은 아니지만 비교적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출판계가 네. 이제는 좀 현장을 잘 아는 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부임을 하게 됐으니 네. 이제는 좀 현장 지향적으로 진흥원이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래서 네. 이제 환영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그게 기대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한테는 좀 부담이고 그래서 그런 기대와 네. 부담을 안고 일을 네.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대학에서 전공이 생화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철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 학위는 플라톤의 철학으로 예, 받으셨습니다. 예. 이과에서 문과로 이렇게 예, 예. 전공을 하셨는데 그 생화학이랑 철학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예. 이런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한참 예민한 그런 사춘기 시절에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예. 그런 그 소년 말하자면 문학소년 막 그렇습니다. 예. 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걸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이렇게 완고한 기술자 출신의 공학도셨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맏아들이었고요. 그래서 비교적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던 맏아들이 가급적이면 예술이나 문학의 길보다는 안정돼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그렇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헌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 이제 강하게 문학과 예술과 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반대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전공하기를 원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 자연과학을 들어갔는데 그 이제 자연과학도 사실은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의식과 잘 만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다시 대학 가서 읽다가 철학에 관심이 생겨서 네. 과감하게 대학원을 철학으로 바꿔서 예. 진학을 하게 됐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즐겁게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옷을 입으시네요. 예,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신나게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독일로까지 유학을 가서 네. 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돌아왔었는데 네. 이제 계속 공부의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철학이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좀 현실에 그 학문적인 기여를 하기에는 비교적 추상적인 좀 학문이었고 네. 그래서 마침 문학과 지성사라는 그 우리나라 문학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인문 도서에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출판사와 또 인연이 닿아서 그래서 출판의 길로 또 들어서게 됐고요. 네네. 또 출판계에서 한동안 또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한양여자대학교의 문예창작과의 또 교수로 또 몇 년 일을 하게 됐고 그렇군요. 그걸 거쳐서 지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길을 저는 두루두루 거친 셈이고 네. 또 이거 마치고 또 어떤 길로 갈지는 저 스스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사셨네요. 예, 즐겁게 네. 이런 열린 가능성을 제 스스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융합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출판진흥원 운영 방안으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하셨어요. 출판 현장, 정책 연구, 독자. 예. 예. 이 방향성의 의미가 다 있겠죠? 예, 예. 저희 업무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분야는 출판의 산업의 현장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저자, 이제 책이라는 게 저자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럼 저자의 저술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책이 제작되는 데에 대한 지원, 예. 그리고 이제 우수한 책들이 그 발간이 됐을 때 심사해서 그것들을 필요한 곳에 잘 보급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이제 출판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이고요. 네네.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독서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실은 네. 독자가 없으면 책의 의미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는 현장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소비되고 그리고 실제로 독자들이 읽는 현장에 대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좀 현장하고 가까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자칫 공공기관이 좀 현장하고 떨어져서 좀 이렇게 군림하거나 아니면은 기획된 사업들을 집행만 하는데 급급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정책도 저희가 그냥 이렇게 손과 발처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저희가 머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잘 개발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겠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활발한 독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밀착된 그런 지원책들도 제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네. 네. 확실히 요즘에는 그 도서 관련된 또 팟캐스트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유튜브도 네. 많이 또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고 예, 예, 예. 또 동네마다 그리고 소규모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콘서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예. 책에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독서율의 저하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네. 뭐 실제로 독서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네. 저는 지금의 독서율 문제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대형 베스트셀러들이 이렇게 그 미디어를 이렇게 뒤흔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조금 사라진 대신에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 활동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렇게 소규모 책 모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나 SNS를 보더라도 책과 관련된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독서에 관련된 이런 열기를 전혀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독서에 관한 열기는 잘 좀 이어져 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또 좋은 독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더 현장 밀착적인 네. 이런 일들을 집행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의로 네.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독자를 소비자에 국한하지 않고 이 생산자로서의 역할에서 책의 현장에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 예, 예.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옛날에 한번 이제 책을 둘러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옛날에는 책을 쓰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네. 뭐 사회에 저명한 인사. 네.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쓴다라는 건 대단한 네. 일이었죠. 엄청난 학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네. 책을 쓸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라고 이제 어떤 명함에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출판사들도 비교적 소수의 출판사들이 주요한 작가들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바뀌어서 지금은 누구나가 다 그 글을 쓰고 SNS에 자기 글을 올리고 네. 남의 글들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또 표현을 하고 그거는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은 글을 소비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예. 지금은 다들 의식은 못하고 계세요. 그 점을 정확하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역할이 바뀌어서 글을 생산해내는 분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지금은 누가 소비자고 누가 생산자인지에 대한 범주적인 구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텍스트를 생산하는 사람들이고 텍스트를 동시에 또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출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지금 그런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서 새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독자들이 저쪽에 있고 이런 훌륭한 책이 있고 훌륭한 저자들이 있으니 이 책을 읽으세요. 이런 형태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분들이 생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글을 쓰세요. 여러분도 책을 쓰세요. 라고 해서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네. 그런 독서 정책 지원의 패러다임 발굴이 굉장히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 점에서 저희가 좀 독자들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텍스트를 저술하고 표현하는 그런 욕구들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지원책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체험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책 이음버스하고 또 소리 내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고 또 실제 독자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 공공기관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예. 정부 부처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립한 출판과 독서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가 잘 수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독자들과 저술가들과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임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기관은 가급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지향으로 독자들과 가까이서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책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독서율을 제고하고 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책을 읽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과제 중에 하나는 책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러 멀리 가야 되는 경우 우리가 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런 물리적인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독서를 통한 문화 광고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서 정책, 출판 정책의 가장 단순하지만 강구한 기초는 이제 바로 옆에 책을 두는 것.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 그럼 첫 번째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예. 지역 서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독서 행사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책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는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책을 들고 가서 그분들에게 책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서점 지원, 도서관 지원, 그리고 이제 책 이음버스라는 거는 저희가 종이책 말고도 전자책도 포함을 해서 그렇죠. 저희가 전국 각지의 행사장, 그리고 이제 상간 벽지 예. 이런 이제 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곳에 가서 책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록하고 있는 체험형 버스입니다.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 움직이는 도서관입니다.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조금은 예전에 이제 움직이는 도서관들은 예전에 책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예. 종이책을 싣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이 좀 그렇지 않아서 예. 저희가 종이책뿐 아니고 전자책과 오디오북도 다 수록을 하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까지 뭔가 프로그램과 체험활동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독자들에게 좀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소리내음이라는 프로젝트는 오디오북? 오디오북입니다. 예, 지금 일관된 뭐 예, 예.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책의 환경을 종이책만으로 국한시켜서 볼 게 아니고 예. 우리가 SNS나 인터넷 환경도 광범한 의미에서 책의 환경으로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사실은 오디오북 문제도
사실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예.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듣는 것과 관련된 여러 매체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독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젊은 독자들은 이 듣는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예.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종이책들을 만들어내고 종이책들을 보급하는 그런 전통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예. 말고도 지금 뭔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뭔가 듣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해서 저희가 오디오북 관련된 녹음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신청을 받아서 오디오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오디오북의 좀 저변 확대를 좀 꾀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도 소리가 꽤 좋으신데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녹음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아직은 공식적인 제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제안이 오면 기꺼이 네,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지난 7월이었죠. 그 책문화센터 전국 1호점이 강릉의 문을 열었습니다. 출판 대중화에 좀 어떤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서지능의 첫 번째 과제는 책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네.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지금 도서관이 이제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지만 도서관은 다소 그 이제 엄숙주의적인 그런 어떤 공간으로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온 측면들이 있어서 예. 조금 책을 중심으로 펼쳐진 좀 자유로운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취임 이후에 이 책문화센터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취지는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도 예. 예를 들면 고전음악이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 고전음악을 듣는 거하고 좀 나이가 들어서 고전음악을 듣는 거하고 음악이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예술교육 같은 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예?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예. 전 책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책도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예.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책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 그래서 이제 책문화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쓰고 그거를 편집을 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잘 하고요. 예. 그거를 요새는 그 기계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걸 책으로 만드는 그 비용이 그렇게 옛날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책으로 만들고요. 그 자리에서 네. 그 만들어진 책을 가지고 다시 또 자기네들끼리 또 독서 토론도 벌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만들고 하는 네. 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책문화센터를 만들었고 다행히 강릉에서 1호점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강릉시에서 네. 시장님이 그 시청의 2층 공간을 다 네. 내주셨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공간인지. 그래서 강릉시에서 너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해주셔서 거기가 1호점으로 선정이 됐고 예. 지금 안성의 2호점이 또 이제 선정이 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매년 한 지자체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 지원을 하고 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저희가 자문도 하고 해서 네. 저희 협력 사업으로 지자체하고 책문화센터가 좀 전국 방방곡곡에 좀 저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잘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전라북도에 계시니까 전라북도에도 좀 이렇게 설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뭐 서운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여기에 자리 잡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터를 잡고 업무를 정리를 하고 하느라고 조금 초반에는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이제 그 여기 내려와서 정착하고 익숙하고 여기에 이제 업무 관행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역과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전국 단위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가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들과 기관들과 저희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 기증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용 문제도 뭐 다른 여기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는 일입니다만은 예, 예. 저희가 채용 문제도 그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그 저희가 실제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역하고 굉장히 잘 협업하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그 어떤 사업의 그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출판 문화 산업에 관련된 복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복합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아마 떠올려 보시면 파주를 중심으로 한 그 출판사 단지가 있습니다. 예, 있죠. 파주 단지를 제외하면 우리가 책과 독서라고 얘기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그 어떤 지자체나 어떤 장소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없네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여기 전북혁신도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이 혁신도시에다가 출판과 책에 관련된 복합적인 시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놀이공원 그렇습니다. 같은 그래서 느낌으로.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조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책과 관련된 박물관도 사실은 좀 변변한 게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 책과 관련된 박물관 시설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책과 같이 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 놀이터.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독자들도 단순하게 책을 읽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저자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연장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책과 오디오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모아서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창업 공간 지금 출판에 관련된 네. 거는 사실 출판이 비교적 자본을 덜 들이고 네. 자신의 철학과 아이디어만으로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좀 창업해서 좀 활발히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저희가 좀 거기에다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묶어서 어떤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너무나 멋진 구상이에요. 예, 예. 그게 예. 이제 여기 혁신도시에 잘 들었을 수 있으면 저는 이 혁신도시의 성장에 굉장히 큰 그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고 그거는 단순하게 전북 혁신도시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예. 우리나라 전체에서 책과 독서에 관련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은 가시적으로 이 복합 클러스터 관련된 예산과 여러 가지 예. 기획 작업이 완전히 그 확정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확보하고 이러는 게 간단치가 않고 제가 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네. 아니 아무리 진흥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 책과 관련된 복합시설을 바로 거기다 만드는 게 옳지 않다. 다른 지자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런 들릴 얘기도 수 있겠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진흥원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근거리에서 잘 저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확정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뭐 군수님이나 다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뛰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이 복합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문학 소년이시기도 하셨으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가을에 추천하는 책 한 권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게 그 추천 도서 한 권이라는 게 항상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뭐 예, 평생 읽어온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질문 받으면 그냥 제일 쉽게 예.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추천드리는 게 제일 예, 네. 저한테는 간편한 해결인데 또 단순히 간편한 해결이랄 뿐 아니고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황석영 작가님이 내신 철도원 3대라는 장편 소설을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황석영 선생은 정말 우리나라의 문단을 대표하는 그런 대작가고 그렇죠. 그 황석영 선생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하고 집필해오신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철도원 3대라는 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철도에 종사한 그 3대에 걸친 이야기이고요. 네네. 그것이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분들의 일, 그리고 노동운동, 그리고 산업적인 변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이런 환경에 어떻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공부도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그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통과해 왔는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책을 추천하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가을에 좋은 이야기 선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